저번 주 우리 축구 같이 했는데 우리 하율이 축구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죠? 하율이 축구 좋아해? 다음에 계속 축구할 텐데 축구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내용을 제가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한데 혹시 물 종이컵에 해서 한번 한 잔만 누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들도 인사해볼게요. 예수님이 너 정말로 사랑하셔. 아멘.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다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너 정말로 사랑하셔. 아멘. 안아주고 너무 좋아요. 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네, 다시 우리 아멘 크게 하는 거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네,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아멘. 좋아요.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PPT 보는 거 많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준비 잘해 오셨는데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PPT로도 말씀을 볼 거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성경,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은요, 벌써 이 성경책을 못 갖고 있게요. 갖고 있으면 벌써 벌금을 내고 이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 쫓겨나요. 선교사님들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이 선교사님들이 뭐를 하냐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를 심겨주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외우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북한에서 성경책을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요 성경책을 집에 숨겨놔요 집에. 왜 여기 바로 앞에서 듣고 있어? 깜짝 놀랐네. 여기서 듣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안 보여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딴짓하기 좋은 자리 그죠? 딴짓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 건데 우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요. 시대를 읽고 분별하라. 오늘 본문이 있어요. 우리 본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여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 고등학생이면 알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어떤 말인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정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쟁을 이기느냐, 이 전쟁을 지느냐의 승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곳에 보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 마귀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지를 깨닫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위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죠. 참 감사하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한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는데 원래 게임하면서 집을 갔대요. 근데 게임하는 그 어플을 다 지우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죠. 여러분, 2주 전에 들었다고 또 까먹는 게 아니라 다시 결단하고 다시 어플을 깔았다면 다시 지우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어떻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위가 나와요. 1위. 이 1위가 뭐냐면 여러분, 에스키모인들 알죠?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위를 잡고 늑대를 잡는데 쓰는 수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수법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오늘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과 똑같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이리를 잡는 줄 아세요? 칼에다가 피를 묻혀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가 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를 묻혀놓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얼음으로 얼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와 이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핥겠죠. 핥으면서 이 얼었으니까 핥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혀가 마비가 돼요. 여러분 그 겨울에 철봉에 혓바닥 대봤어요? 대지 마세요. 대면 큰일 납니다. 혓바닥이 잘려나가요. 왜 그래요? 혓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혀의 감각이 사라져요. 이 감각이 사라지는데 피 냄새가 나니까 계속해서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피 맛이 나고 피를 먹는데,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칼이 나와서 자기가 혀로 자기 혀를 핥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 혀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무뎌져서 나를 칼이 죽이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칼에 내게 피를 내고 있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스스로 가다추열로 죽게 되는 거야. 얼마나 이 에스키모인들이 쉽게 1위를 잤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를 잡아가고 있어. 너무나 쉽게 손 하나 대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피를 쏟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디 있는 시간이 많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 교회 있는 시간 많아요? 학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요즘 코로나에서. 네, 맞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 이 사단이 집에 있는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사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통해, 우리 어른들만 말하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문화와 교육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이 늑대와 같이 늑대를 잡는 것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저저번 주죠, 제가 여기 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나눌 때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의 눈과 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자세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따로 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다니엘서에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7절 같이 한번,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제가 6절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있더니, 시작.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이들이 잡혀갔어요. 그 우리랑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왕, 세상을 잡고 있는 왕이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그들의 보고 듣는 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요? 다니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심판한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베드사살, 그러니까 우상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냐도 마찬가지고 미사엘도 마찬가지고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태양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샤크여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각종 우상들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바벨론 교육들로 그들을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까요? 다니엘 시대에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똑같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연세대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 막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 연세대 20학번부터 예, 공부 못하는 사람만 아멘한 거 아니죠? 연세대 20학번부터 뭐라고 하느냐? 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젠더 난민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젠더가 뭐예요? 동성애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학교에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 시대와 똑같이 우리의 세상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대학교뿐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라는 곳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만장일치로 동성애를 공립학교 수업 과정에서 채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공립학교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냐?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학교에서 배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예전에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거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 이 중고등부 눈 좀 마주치고 싶어서 제 중고등부 그 친구 중에 지금 여기 없는데 정말 뜨겁고 막 주님을 찬양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같이 예배드리던 여러분이랑 나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어리고 여러분 다 조금 많고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적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저는 정확히 10월 19일 2020년입니다. 19일 20일 날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19일 날 한 선생님께서 가르쳐줬대요. 저와 친구들 모든 같은 학년이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를 배웠느냐? 성차별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 관련해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괜찮다.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낙태는 죄예요? 안 해요? 죄죠. 왜? 살인죄니까. 여자와 남자 있을 때만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있을 때는 커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이. 이 친구가 우리 이 교회에서 맨날 나와서 막 화요철에도 막 듣고 전도사님한테 막 카톡도 하고 전도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문자하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걸 보내면서 그 앞에 제가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전도사님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렇게 이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고 진리로 교육되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교시부터 뭐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진리로 가득 찬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거자료를 메일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계속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자기가 필기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썼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자 그림이에요 분명히. 너는 여자야 했더니 아니요 남들이 나를 여자라고 불러도 내가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남자를 좋아해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요? 아니요 나는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아이에게 치마를 입히지 않는 문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가짜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보내주고 메일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만들었어. 그 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실체를 알리고 싶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도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별하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 우리 한번 볼까요? 아직 실력이 미흡해서 소리를 못 넣었어. 그러니까 제가 나레이션 해줄게요. 자, 한번 보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성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날은 10월 19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5교시에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린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내용들이요. 그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증거자료로 딱 하면서 성차별에 포함된 것, 낙태죄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과연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게 맞나요? 그 다음은 트랜스젠더 동성애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야. 그것도 아침 1교시부터 말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 프린트는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건 자세히 안 보이니 확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줘.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거. 살다 살다 이런 걸 배우네. 초등학교 6학년이 네, 동성애 관련 프린트입니다.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선생님 번호도 남기고 하셨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달래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의 교육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의 교육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녹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벨론으로 이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대성과 양심이라는 게 절대성과 양심.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누르면 죄를 지을 때 절대성과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어가죠. 그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눌러보면 죄와 문화가 교육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정당화돼요. 아이,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배웠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 성경이 틀렸다. 이러면서 동성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와 교육이 넘어가면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국은요 성경으로 지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 외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를 외치지 않고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10년이 지나면 누가 돼요? 대학생이 되죠. 이 대학생들이 기독교 나라에서 자란 대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소리 같이 나오니까 소리랑 같이 체크해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en tjej? Liksom,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Okay. Men idag. Efter att ha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en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Hey guys, this is Will Witt with PragerU. Today we're at UC Berkeley, and we are asking students, how many genders are there? Let's do it.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인데 교육을 받으니까 대학생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Infinite. Infinite genders. Why do you say that? Because I think I don't 남자와 know, 여자 말고도 성이 무한대로 많대요. You can define yourself as whatever you want, and I don't have a number for it, so it's infinite for me.
Yeah. What do you identify as? I identify as female. I identify as male. How many genders are there? There's a spectrum of genders, you can't really say. Like an unlimited amount, you would say? Yeah. There are like five, six. 성이 여섯 개래요. Six? What are those six?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도 like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Transgender, asexual, then yeah, I'm not like familiar with the names. How many genders are there? Oh, girl. It's like 72 plus or something. I could not tell you. You couldn't tell me? I couldn't tell you. How many can you name? Not all 72. Spitfire a few.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기독교 문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중에 대다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를 알 거예요. 그런데도 교육에서 이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남색하는 자나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성애만 죄인 게 아니라 음란도 죄고 모든 것이 죄지만 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 교육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5년,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교사 문구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 지금 저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옆에 보면 선생님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죠? 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 옆에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전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띄워보세요. 이 만화는 땡땡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만화의 교재 장면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고 옆에 보니까 동성애하는 가정이 있는데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거다. 근데 10년 동안 바벨론 교육에 세뇌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듣고 오니까 여러분의 선생님들이고 전도사들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의 경우에는 다 웃고 있는 얼굴인데 남자와 남자의 아이 세 명의 표정이 굉장히 비열한 듯한 웃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마냥 동성애 가족의 아이가 이렇게 불안하게만 하지는 않을 텐데 행복한 가정도 많을 텐데 변합한 하나의 시선만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나라 공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른 선생님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에 대해 알게 모르게 약간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요. 동성애 죄니까 거리감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선생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교회 선생님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들, 신학교. 이 신학교에서도 어떤 일이었냐면 이 공교육 가운데 세뇌가 돼버리니까 신학교 채플, 신학교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동성애 깃발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보고 듣는 것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니까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한테는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 시대는 교회와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으로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3월 1일부터 개학하잖아요. 저 이제 개학해요. 저도 학교를 가요. 저도 학교 가고 지금 신학생 되는 선생님도 학교 가고 대학생인 여러분들도 학교를 가고 그리고 학생인 여러분들도 학교를 갈 거예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뭐를 배우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학교를 가기 전에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뭐가 진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지 다니엘처럼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교회에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아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호주에서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자 대형교회, 힐송이라는 대형교회. 근데 대형교회 있는 사람이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려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자기가 들었던 것과 다르니까 이 힐송의 최고의 리더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신앙 바탕을 믿을 수 없는 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노데이팅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했던 조슈아 헬리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혼 사실을 발표하고 동성애 정지한 거를 사과한대요. 여러분 이런 공교육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이 저면되고 귀가 저면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법으로 제정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타협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세대다. 자, 아까 그 영상 보였어요. 그 친구가 정말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근데 뭐를 실수했어요? 자기의 분노로 싸웠어요. 자기 분노로. 우리가 실수하면 그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가면서 아, 왜 학교가 저런 걸 가르치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 들었어요. 저번 주. 뭐로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으로 열매 맺어요.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불쌍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니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화와 교육을 점령하고 그 다음은 그거를 활용해서 법으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는 시대 때는요 이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다니엘 시대가 정확히 그랬어요. 여러분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법으로 제정됐어요. 여러분 이 호주가 어떤데요? 10명 중에 9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교육과 문화에서 내가 계속해서 다른 걸 배우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세대,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 같이 나갈 거죠? 네, 말이 없어요. 어, 아멘 아멘. 어,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크게 아멘. 왜 같이 나가야 돼. 전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전도라니까 어떻게 해요? 잡혀가요. 다니엘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또 잡혀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동료에게 전도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화를 거래줬는데 어떻게 돼요? 해고를 당해요. 해고를. 여러분 신은 죽지 않다 2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딱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은 죽지 않았다 2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실제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실제를. 그 이 실제를 모티브로 한 거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불행치를 만지긴 쉽지만 검찰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의 설교문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휴스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실제 기사가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목사 설교문을 제출하라고 휴스턴에서 말을 했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젠 교회에서 진리를 외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겁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감인 반응하지 맙시다. 나쁜 의도는 없을 겁니다. 압박감이 존재하게 하나 시간이 치유해 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치유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기장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이에요. 주인공이 멋있는 말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면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내일이면 뭐가 된대요? 박해가 된대요. 박해. 어찌 그리 확신합니다. 변화의 속도 반대측의 사악함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든 우리는 뭐에 있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걸 부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것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고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친구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바벨론 시대로 왕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문화와 교육을 점령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해서 나아가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할 텐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돼요. 말씀대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뜻을 정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학교 교육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대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을 함께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을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수많은 어둠이 덮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다니엘 같은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물리치고자 나홀로 작은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 풍조가 올 때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이 암흑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다니엘 같이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럭비 좋아하세요? 럭비? 지금 호주에 있다고 하는데 호주는 럭비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럭비의 최고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진리를 외치다가요 하나님 편에 서다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우리 그 영상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인 삶에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리를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를 거냐? 돈이 걸려있어. 명예가 걸려있어. 권력이 달려있어.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해요?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돈을 잃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죄인 소리를 들을지라도 자신을 스폰했던 모든 스폰서들이 이 스폰을 철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 시대에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따라갈 거냐? 너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거냐? 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바벨론 문화를 따라갔던 그 수많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 혐오자로 몰리고 스폰서가 철회되고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대표팀에서 방출이 돼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은 넘어가고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 죽어있는 분이세요? 동상이세요? 아니면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결단함을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근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사자를 하나님이 막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를 참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렇게 타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갖 핍박과 왕따와 모든 고만 가운데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 왕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조서를 다 박살내고 그 법을 제정을 다 박살내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 깨닫기 시작하고 온 나라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전도사가 한 거예요? 목사가 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10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내가 다니엘 같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내가 다니엘 같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3월 1일까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학교에서 버텨야지가 아니라 학교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학교에서 그냥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학교에서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드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만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 이젠 교육과 문화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될 나라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학교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지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항상 소수예요. 그러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내가 겪은 가장 최악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대가 바로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오늘날 살아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진리를 외치십니다.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고 불법이 될 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외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 이런 세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외칠 수 없는 자리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옹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장 계약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불 다 꺼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세례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요셉 같은 세례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 바벨론 문 앞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이 바벨론 교역 앞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당장 있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